안골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골TV의 큰아들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명지 오션시티 갈매길인데요. 어제 태풍 찬투가 지나가고 날씨가 굉장히 맑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맑은 날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안골TV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이곳은 아이들과 함께 가서 비행기 사진을 아주 가까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김해공항 활주로 근처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굉장히 멀죠? 네, 거리가 이렇게 먼 곳에서는 비행기 사진을 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조금 더 가깝게 찍으려고 비행 경로를 따라가던 중 을숙도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에 왔습니다. 이곳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는 철새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오시면 다양한 철마다 다양한 철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을숙도 에코센터에 비행기가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진으로 담기에는 여기도 많이 먼 것 같습니다. 장소를 이동해서 찾은 곳은 을숙도 인라인 스케이트장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인라인을 열심히 타고 있는데요. 비행기 고도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구역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비행기가 고도를 서서히 낮추고 있기는 한데 아이들과 촬영하기에는 아직 고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한 번 더 이동을 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행기 사진을 찍으려고 지금 을숙도 에코센터를 지나서 을숙도 인라인 스케이트장 해서 가봤는데요.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비행기 고도가 높아서 아이들과 사진 찍기에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부산 산업도로를 타고 이동 중에 있고요. 서부산 유통단지 쪽으로 갈 거예요. 서부산 유통단지 뒤쪽으로 가면 김해공항과 가까운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을 하셔서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예, 오늘 지금 구름이 굉장히 많이 예쁘게 하늘에 있는데요. 구름이 많을 때 사진을 찍으시면 색감이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냥 파란 하늘도 좋지만 구름이 있는 날 출발하셔갖고 김해공항 근처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명지 하단 방향에서 지금 서부산 IC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서부산 IC 쪽으로 좌회전 하시면 안 되고 요 지금 직진하시면 그 지하차도가 나옵니다. 예, 지금 왼쪽으로 가시면 지하차도인데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지하차도 옆길로 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옆길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길로 가면 회전교차로가 나오는데 회전교차로에서 9시 방향, 그러니까 9시 방향으로 회전교차로 도셔갖고 서부산 유통단지 쪽으로 갈 겁니다. 직진으로 한 500m 정도 왔고요. 이제 500m 오면은 더 이상 직진을 할 수 없게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회전을 해줍니다. 우회전 돌고요. 차오나 보고 차가 안 오죠? 갑니다. 예, 도로 50km 도로. 비행기다. 비행기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 비행기. 가까이 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아마 빨간색 비행기라면 제주항공인가요? 저기 보이기는 한데
예, 계속 조금 더 직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회전을 하셔갖고, 우회전 하셔갖고도 500m 누나 저 비행기 가 500m 정도 진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진입을 하셔서 우회전해서 한 직진으로 500m 정도 왔고요. 이제 강동동 김해봉 방향이라고 이제 이정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차가 오는지 잘 보고 좌회전을 합니다. 여기부터는 커트하는 장면 없이 그냥 계속 그 비행기 촬영 장소까지 계속 영상을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 길이 눈에 익으셔야 찾아오시기 쉬우니까 계속 그냥 찍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놓고요. 계속 직진으로 가면 됩니다.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이게 한 500m 정도 남으신 것 같아요. 500m 정도 남았습니다. 좀 전에 좌측에 보셨나 모르겠는데 툰날이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고기를 지나서 한 300m, 250m에서 300m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 왔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깜빡이를 켜시고 저기 비행기 온다. 예, 저기 차 한 대 지나가면 들어갈게요. 와우. 종이야, 저기 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계시네요. 비행기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 어느샌가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와서 비행기 사진을 찍으러 오셨는데요. 네,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가족끼리 나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예, 코로나 시대라서 사실 어디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애인하고 이 다니시기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차에서 가깝게 주차해 놓으시고 촬영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먹거리 좀 싸와서 또 같이 뭐 드시면서 시간을 보내도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거. 저기 또 온다. 벌써 와? 반짝반짝 불빛. 예, 비행기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네, 비행기가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시면 비행기가 지금 오늘따라 많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니까 사진할 때 셔터 스피드 잘 조절하셔갖고 찍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구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잡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찍어보시고 가장 괜찮은 구도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차량을 다시 주차를 새로 했어요. 지금 저쪽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착륙을 하거든요. 그래서 착륙하는 방향으로 차를 다시 주차를 했고요. 이렇게 주차를 한 이유는 비행기하고 차량을 같이 사진에 담을 수가 있거든요. 제 차는 이렇게 멋진 차는 아닌데, 멋진 차가 있으신 분들은 차량과 같이 비행기를 사진에 같이 담으시면 더 사진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사진을 인스타용 사진을 찍으실 때는 이렇게 가로로 찍으시는 것보다는 세로로 찍으셔야 비행기와 차량을 같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김해공항에 사진 촬영하러 오실 거면 간단한 간식거리는 좀 챙겨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편의점이나 식당이 전혀 없거든요. 꼭 간단하게 다과를 준비하셔갖고 오시면 더욱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과자나 음료수, 물 이런 거 준비해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 오시면 한 비행기가 10분 정도에 한 대씩 오거든요.
조금 전과는 구도를 조금 달리해서 착륙하는 방향과 지금 아이들이 있는 방향을 반대로 해서 예, 촬영을 할 겁니다. 예, 비행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으셔갖고 사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예. 사진 촬영을 마치고 제가 찾은 카페는 비아조라고 하는 김해공항 근처 카페입니다. 차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동을 했고요. 예, 한번 카페가 굉장히 이색적인 이국적인 카페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강가에 강변에서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데요. 네, 카페의 전체적인 풍경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분수도 굉장히 예쁘고요. 야자수도 식재가 많이 돼 있고 파라솔도 해변에서 보이는 그런 파라솔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국적인 모습인데요. 카페도 굉장히 큽니다. 카페 2층인데요. 여기는 노키즈존인 것 같아요. 네, 2층은 노키즈존이고요. 3층까지 카페가 있는데 3층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페는 이렇게 총 3층으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은 아무래도 난간이 있다 보니까 노키즈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스누피 과일 와플하고요. 크림 초코라떼 리얼 자몽에이드 나왔는데요. 오,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 요거 먹고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나요? 오늘은 비행기 착륙하는 사진을 아이들과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럼 뭐 연인하고도 같이 가실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